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재테크 알아야 본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특징주와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만한 중국 기업 소개해 주실 두분 모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K&J 스탁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 그리고 유한타 증권 W 프리스티지 박세진 PB입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강준혁 대표님, 오늘 상해 증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일단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상승의 질 자체를 파악을 하는데 가장 좋은 부분이 어떤 업종 중심으로 해서 좀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과정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업종으로 본다면은 일단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종이죠. 전자통신 관련된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두 번째는 공예품 관련된 업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라스틱 제조 관련된 업종군들이 오늘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전자통신 관련된 업종군들은 이전부터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관련된 종목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대부분 이쪽 전자통신이라고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이제 SI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 드렸던 관련된 종목으로는 항주 선야도 공정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일단 말씀을 해 드렸을 때가 아마 3번 신호 우리가 떴을 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어느덧 또 3번 신호 뜨고 난 다음에 한 30위안 이상, 지금 한3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시장이 조금 힘들이라는 시기에는 3번 신호 조금 더 주목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강세를 보였던 업종군들은 공예품 관련된 업종군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사실 이제 공예품 관련된 업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후광통 매매를 할 때는 강하게 사기엔 좀 힘든 그러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관련된 종목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죠. 코드번호 6006612 노봉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상해 관련된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래 펜시라든지 하는 부분을 영위하던 그러한 회사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얼리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회사 업종이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중국 내 500대 가치 브랜드 안에 들어가 있고요. 아시아 500대 가치 브랜드 안에도 들어가 있고, 전 세계 100대 주얼리 브랜드 안에도 들어가 있는 그 주얼리 부분에서는 중국에서는 좀 강력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분에서는 거래량 동반하면서 한 5.69%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추세가 다시 잡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심권 안에 넣어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제조 관련된 종목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대표 종목으로는 광주 금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중국 최대의 변성 플라스틱 생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항상 좋은 것이 최대의, 1위의 뭐 이런 게 좋은데, 어쨌든 최대의 변성 플라스틱 관련된 기업입니다. 오늘 일단 3번 신호가 뜨고, 일단은 음영 구역을 이제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이전에 시장이 막 달리기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강세 업종을 말씀을 드릴 때는 대부분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만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업종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약 체결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프라 그리고 항만 이런 쪽이,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이 시장의 전면에 사실은 좀 대두가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상해 시장의 상승의 일정 부분은 방금 보신 것처럼 공예품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라스틱 제조 같은 업종군들이 시장을 좀 당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예, 지금 일단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이 상승하고 있는 질 자체가 지금 좀 믿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은 오르고 있지만 약간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박세진 PB님, 오늘 뭐 시청자분들이 살펴보면 좋은 섹터하고 종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희 그강 대표님께서 중요한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상승하는 날 그냥 뭐 상승의 폭이라든지 뭐 강도 뭐요 정도만 저희가 보통 이제 살펴보고 방향성에 대한 예측만 주로 하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시장이 도는 움직임을 보일 때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의 질을 반드시 시장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그 최근에 진행됐었던
그 상승의 그 질 자체가 저희가 어떤 모멘텀에서 기인했는가를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 그 주말 사이에 사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뭐 주말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금요일에는 성강통 이제 실시에 대한 확정 발표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 일요일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단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시장에서 두 가지 호재를 가지고 시장을 이제 대응하는 거를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과연 어떤 모멘텀이 시장을 더 부양을 시켰는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방향성, 그 정부 당국의 의지는 사실은 확인이 된 겁니다. 이례적으로 사실 뭐 금요일 밤 10시 뭐 이때 금리 인하 결정이라든지 재정 정책을 쓸 때는 많았지만 일요일 오후 2시에 사실 금리 인하 발표는 저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금요일 날 있었던 그 성강통 시행 확정으로 인해서 조금씩 돌아선 시장의 분위기를 금리 인하로 이어나가겠다. 그만큼 이제 방향성 훼손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중국 당국의 좀 어느 정도 시장 부양 의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주체들이 어떤 쪽에 더 강하게 반응하느냐. 그거는 사실 시장에서 오늘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뭐 종가상으로는 거의 3% 마감, 3% 플러스로 지수 전체가 크게 부양이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오전 시장 그리고 지수가 이제 막 1%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때 시장의 중심을 어떤 업종이 잡았는가가 사실 해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뭐 강 대표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단연 인터넷 플러스 관련된 뭐 클라우드라든지 핀테크 관련 IT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뭐 공예품 그리고 그 오늘 또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였던 부분들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런 시장들에 대해서 아까 강 대표님은 조금 아직 그 상승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이 남아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상승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강통 관련 이슈가 아직도 시장에 더 강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금리 인하가 만약에 더 큰 모멘텀으로 대두가 됐었다라고 그러면 증권주라든지 그 주택 관련된 부동산 업종들 같이 금리 인하에 전통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크게 반응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전체적인 그 정책 방향성보다는 개별 종목의 이슈 그리고 성강통 심천 시장 관련된 강세 종목을 그 상해 종목에서도 그 비슷한 연계거리를 찾는 움직임들이 강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종목풀을 만약에 지금부터 짠다라고 그러면 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저희가 이제 발개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번 그 올해의 사실은 그 시장 소비 확대 관련된 키워드를 네 개로 사실 압축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크게 이제 뭐 교육 관련된 부분 그리고 레저 증진 그리고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환경 관련 사업들 마지막으로 그 노후 고령화 관련된 그 소비 증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결국에 오늘 시장에서 제약 업종들 뭐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저희 계속 이 부분 신경 써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가격 제한 철폐 약 가격에 대한 가격 제한 상한선을 철폐하는 전격적인 또 그 정책을 내놨어요. 그 저희가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제약주라든지 의료기기 유통업체들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고 그중에 가장 주된 논리로 피력했던 부분이 사실 그겁니다. 중국은 지금 뭐 리베이트라든지 약가 인하 압력을 당국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사실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아예 전폭적으로 약가 상한선을 철폐를 했다. 이 부분은 이런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은 시장 자율에다가 맡기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의지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때마침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1분기 실적을 주요 제약업체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 좀 살펴보시면 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37%가량 순이익이 증가한 모습, 분기 대비해서 37%,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40%. 그 복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순이익 30%가량 상향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구주통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항서제약, 복성제약 그리고 유통단에서는 저희가 상해 제약 그룹까지 저희가 이제 주로 그 의료 서비스 증대에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짤 때 주로 접근했었던 주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오늘 시장에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발개위에서 제시한 4개 키워드 그리고 그를 통한 소비 증진 그리고 의료 서비스 확대에 대한 키워드는 이거는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사실은 1년 내내
어쩌면은 훨씬 장기간 동안에 상해 시장에서 주요 테마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 시 매수라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수도 있고 간단한 투자 포인트가 어쩌면 굉장히 그 수익률 격차를 크게 벌리는데 주요한 그 매매 전략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일제히 그 세계 업체들 위주로 해서 저희는 다시 좀 접근에 좋은 기회를 맞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글로벌 재테크 알아본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K&J 스탁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 그리고 유한타증권 W 프리스티지 박세진 BB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재테크 알아야 본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